구체 쓰는 캐릭터라고 구체 집었더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컨셉 중. 시장 유물 전기를 하나 영창합니다. 타격. 타격. 이중시전도 저거 강화 안 하면은 진짜 쓸모없네. 12, 9. 개가 가니까. 걷어내기, 증기발전, 냉정함. 이러면 집을 거 하나도 없잖아. 일단 조폐할 수 있는 거 먼저 잡아야 돼. 되돌리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강화할 걸. 해금 아직 꽤 많이 남았습니다. 임펄스. 임펄스도 지금 쓸 카드는 아니지. 취약구요. 왜 이렇게 제거 이벤트가 잘 나오지? 물음표만 가니까 그렇긴 하지. 레이저 포인터. 눈보라 할당. 할당 넣고 여기서 이제 넘어갈까? 할당 빠르게 돌리면서 아 에임바 이럴 거면 레이저 포인트 넣는 게 아니었는데 빙하 넣고 쫄 보라서 엘리트 걸릅니다. 황금 우산. 파지직. 아, 수순. 괜찮아. 빙하 먼저 썼어야 했는데, 아, 왜 이렇게 헷갈리냐? 빙하 이제 쓰고. 아니, 잠깐만.
이제 그냥 레디만 해도 이기겠지? 밀집만 올릴 수 있으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갈 수 있긴 한데. 편견? 편견? 캐피시터가 먼저인데? 편견 필요 없잖아. 기계학습 넣고 그냥 할당만 무진장 돌릴까? 다른 거 다 지우고? 전투 시작 시 플라즈마를 한번 영창합니다. 요거예요. 에임바 하나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잘했어. 하나만 잡으면 됐지. 밀집만 빨리 돌립시다. 아니, 할당. 드로우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 길이 안 들어가잖아. 밀집 언제 돌리냐. 네, 슬롯 10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방어도 0.
났다, 거패시터. 임펄스도 나왔어. 거패시터에 임펄스까지 나왔으니까. 레이저 포인터 이제 필요 없지. 괜히 넣었어, 이거. 갖고 있어볼까? 임펄스 넣고. 커패시터 먼저. 강화죽 하고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우고. 커패시터 할당 빙하. 아, 커패시터 나오니까 조금 살것 같아.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임펄스. 이거 되돌리기로 소멸카드는 못 가져오겠지? 그렇구나. 지식이 들었다. 소멸카드 가져오면 사기지. 할당. 되돌리기. 커패시터 빈술로 2개 늘리는 거요. 아, 요런 거 전용 유물 나옵니다. 플라즈마 한번 영창하고 시작하는 거. 조금 어려워요.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아, 에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하나를 좀 잡으란 말이야. 됐다. 혼돈 나왔네요. 혼돈이 필요하긴 한데. 아닌가? 필요 없나? 할당 되돌리기. 되돌리기, 할당. 짠. 됐어. 끝났지?
자체 돌리기 먼저 써야 되는데. 이거 박치기랑 순서가 반대여서 헷갈리네요. 박치기는 카드 먼저 쓰고 박치기 써야 되는데, 되돌리기는 되돌리기 먼저 쓰고 다음 카드 써야 돼. 도약, 자동방패, 깊은 자상. 하나만 신경 씁시다. 자동방패, 도약. 필요 없어. 빙하에 올인할 거야. 임펄스 필요하지. 허우야. 아유, 딜 들어오는 거 봐. 아유, 끔찍해. 되게 새로운 느낌이에요. 임펄스 계속 돌려주고, 아, 자자. 자고 마지막에 강화하고. 오예. 수비 지우고. 꺼져. 캐퍼시터 저거라도 하나 더 넣으면 좋겠다. 강화할 것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임펄스 기계학습 뿅. 베타 데이터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이제 할당만 계속 돌리면 되지. 소멸 카드 조금 더 짚고 싶은데. 리트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도 저거 스팀에서 베타 참여하시면은 플레이 가능합니다. 어려 보여 이거. 허실 파지직 임펄스. 아 잠깐만, 반피 깎았네. 힘 버프 적용 안 받을걸요? 되돌리기 할당 임펄스. 딜이 은근히 센데. 미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운빨만 게임이라서 어떻게든 될 겁니다. 캐릭터가 세기는 세. 뒤져라 타타.
밀집이 이제 힘, 민첩 이런 거죠. 핵분열이다. 핵분열 저거 핸드 괜히 말릴 것 같은데. 핵분열 괜히 말릴 것 같아. 아예 넣을까 근데? 그죠? 커패시터가 있는데, 근데 넣어야 될것 같은데. 까마커. 까하. 대충 수비 하나 지으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관로 감사합니다. 아, 핵분열 안 나왔네. 똥겜. 할당, 빛나? 정식이요? 글쎄요. 임펄스. 핵분열을 할때 빙하가 같이 잡혀주는 게 제일 좋을 텐데. 할당. 핵분열. 파지직. 포션. 임펄스 되돌리기 빙하. 이제 빙하만 돌리는데. 핵분열 빨리 강화하고 상점 가서 수비 하나 지우고. 할당 되돌리기 임펄스. 되돌리기 할당 임펄스. 임펄스를 되돌렸어야 했나? 할당. 끝난 거 아닌가? 방어도 올라가는 거 보면, 야, 이럴 거면은 필요 없었지, 핵분열. 자, 되돌리기 하나 더 넣냐, 마냐. 안 넣어도 되겠다. 운빨 많게. 커피 먹고 핵분 버린다고요? 아, 되돌리기 쓸수 있었네. 커피. 아이런 젠장. 아니, 나 맞는다, 나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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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는다. 할당 빙하 퐁. 빙하 지금 나오는 거고서. 할당 빙하 임펄스. 이제 그냥 레디만 해도 이기잖아. 파지직 말고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빙하 핵 분열 이렇게 잡히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아, 임펄스 킬각이었는데. 오이님 어서세요. 풀뜯는 고라니님 어서세요. 임펄스 나왔다. 아니야, 더 안 늘려도 돼. 아이, 뭔 돌림판이야. 치우는 거. 아! 케찹! 아흐. 하하. 숟가락 넣으면은. 쓸모가 없군요. 수빈 한 장 치워. 이걸 지울까? 레이저 포인터 괜히는 없어. 전등 개꿀. 핵 분열 1코스트. 다 했지 이제. 슬롯 널널해. 좋아. 물하. 괜히 썼나? 빙하 나왔다. 개꿀. 괜히 썼는데 살았어. 핵분열 빙하 임펄스. 할당 빙하 임펄스 핵분열. 할당 임펄스. 할당만 열심히 돌려야 되지. 파지직. 잠깐만, 저게 몇 댐이야? 90댐이야? 못 막네. 핵분열 써야 돼? 강력한 거 보소. 폭풍. 어둠. 보스 핑핑이지. 그러면은 핑핑이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핑핑이 그냥 저거 필요한 카드 다 쓰고 레디만 하면 이기는 거 아닌가요? 여기로 갈까? 토리. 오예. 백업 2K 랩. 데코요. 이거 맞네. 커패시터 빙하. 핵분열 8장.
됐다. 방어도 100가지씩 올라갈 거니까 요거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슬롯 풀이고 빙하만 잘 쓰면 돼. 신캐 조금 노잼인가요? 임펄스 되돌리기 임펄스 살당 되돌리기 파지색 임펄스 실드 쌓는 거 힘들어요 진짜로 할당 되돌리기 파지직 아, 눌릴 뻔했네 조금 더 연구하고 나면은 덱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망고 FTL 되돌리기 한번 더 쓸까? 아니야 살 돈 없네 임펄스 하나 더 쓰는 게 낫지 않나 아니야 아무튼 아니야 라크리모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으악 잠깐만 잠깐 아 아이씨, 진짜 얘를 다 뒤졌으면 덱도 얇아서 치명적이야 임펄스 어디 갔냐 임펄스 화상 그만 쳐넣어 야 임펄스 맨 밑에 있잖아 거지 같은 거 아우 씨 제발 에임 아니 화상 그만 넣어 씨 그지 같은 놈 아 이거는 솔직히 핸드 솔직히 이거는 핸드 잘못이지 야 이거 핸드 진짜 멋있게 나온다 와 나 정말 아니 솔직히 이거는 핸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죠 도박집 날동 하나 더 지울 수 있다 뭐 지우지? 수비 지울까? 수비 갖다 주시바
핵분열 지금 쓸까? 이런 젠장. 할당이나 수강 모음 없이요? 가능은 할것 같은데 연구를 더 해봐야 될것 같네요. 할당 언제 나오냐? 잠깐만. 아야, 아야. 할당 갖고 와. 빙하 임펄스? 할당 빙하 임펄스? 임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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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펄스. 나왔다. 저거 파워카드 빨리 써야 되는데. 아우 쫄다구들 왜 이렇게 안 죽어. 존버옵닉. 와 잠깐만요. 할당 임펄스 하면 되지. 에임! 에임! 이거! 이거! 후! 미친. 아, 됐어. 이제 잡았어. 울지 마. 그럴 수도 있지. 와 진짜 그렇게 안 됩니다. 아 좀 죽어. 야 양심이 없어. 임펄스 진짜 더럽게 안 맞네. 되돌리기. 발사. 또 할당 쓰고. 되돌리기 임펄스. 특이한 캐릭터예요. 임펄스 할당 임펄스 사지집 이중. 짜잔 하이랜더.